K-pop 모델 sex machine. 네, 아, 네. 그네? 네. 한번 갈게요. 네. 할까? 네. 자, 저희가 근래 올렸던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박지원 아나운서, 지원 누나랑 찍은 영상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이슈된 게 있습니다. 또 황재균 선수는 못 듣고 그냥 막 이렇게 있다가 때렸잖아. 섹스 머신? 그 프로야구계의 핫 오브 핫 이슈였던 생수 머신 사건. K-POP 모델 섹스 머신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NC 다이노스 전 통역 네 임지호라고 합니다. 네, 아, 그때 생수 머신 사건으로 네,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네. 네. 요새쯤은 그 어떻게 뭐 하면서 살고 계신지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네. 제가 처음엔 대사관에 갔다가요. 잠깐 있다가 지금 다시 스포츠 쪽으로 와서 지금 이제 스포츠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뭐 영어 관련된 통역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은 영어도 가끔씩 쓰기 는 하는데요. 네, 예전만큼 그렇게 사용을 하지는 못하고 네, 지금은 이제 스포츠적으로 이제 뭐 멀천다이즈나 뭐 마케팅 뭐 이런 쪽으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프로야구 또 이렇게 통역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계기가 처음에 그때 2013년도인가요? 부산에서 아시아 시리즈 할 때 네네. 그때 이제 호주 퍼시트 팀이 이제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마침 KBO에서 이제 통역을 구한다 네. 해서 재밌겠는데? 해서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KBO 관계자분과 이제 연락하고 지내다가 네. 이번에 신생팀 NC 다이노스가 네. 생긴다 네.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한번 지원해보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NC 다이노스에 통역 지원을 했었고요. 아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진짜 상황 네. 딱 그 박지영 아나운서 네. 지영 누나가 중단해서 네. 누나도 영어를 잘하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자기도 네. 조금 애매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듣다가 당황한 얼굴로 네. 딱 넘겼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 네. 무슨 뭐지? 네, 일단 저는 일단 동지진이 왔어요. 동물로 와가지고 이거 잠깐 이거 제가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물어봤어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말해.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상황에서 아 이거를 한국말로 굳이 또 풀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엇나가겠다. 네. 왜 돌려야겠냐. 네. 아, 그 숫자를 또 하시는 분들도 그때 인이어 끼고 있었는데 방금 태임즈 선수가 했죠? 뭐라고 했죠? 아, 이 제가 들은 게 맞나요? 와 이런 말이 제가 들렸어요. 들려요? 아 대박이다. 이거는 제가 한국말로 그대로 갔다가는 괜히 더 이상해지겠다. 저도 그때 말을 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네. 아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라이브인데 생방인데 그쵸. 말을 하고 나서 그게 딱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궁금해. 이게 너무 궁금해. 태임즈는 어땠을까? 그 얘기해줬을 거 아니야? 그렇게 다 받아들인다. 네네. 뭐라고 해요? 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네. 서로 하면서 네. 야, 너 그렇게 발언해가지고 이제 나랑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때 왜 그랬냐?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네. 호쾌하게 헤이 왜? 하면서 막 딱 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그냥 즐거운 올스타지 않냐? 야, 즐거운 올스타인데 이게 한국 정서랑 너 정서랑 다르다. 그래? 뭐 어쩌겠어. 근데 그냥 쿨하게 태임즈는 그냥 그렇게 어쩌겠어?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태임즈도 그 말을 저도 잘 몰라서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수 머신이라고 해요? 뭐 저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저도 외국인 친구 진짜 많지만 네. 그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안 쓰긴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죠. 그냥 즐겁게 하려고 자기는 농담한 거구나. 네, 농담한 걸로 네. 했는데 자기도 미처 그런 이제 엄청난 파장을 후폭풍을 이제 일으킬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 오기 전 한 3일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카카오톡으로 네. 야, 엄마 너 때문에 내가 아직도 그 영상에 돌아다닌다. 어떻게 할래? 네. 아, 그래?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랬더니 해명하려고 간다. 그러니까, 그래, 열심히 해봐. 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재균이 형은 약간 뭐 반응이 어땠나요 그때? 그때 황재균 선수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는
아마 좀 시끄럽고 하니까 내가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각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게 느껴지자마자 이제 태임즈한테 한번 콩 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이후에 이제 더그아웃에서 아, 그때 미안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잘 얘기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네. 그러면은 거기 NC 선수들이랑도 조금 친분이 있으시겠네요? 하면서. 나성범 선수나, 뭐, 지금은 이제 하나에 있는 뭐, 윤호설 선수라던가, 뭐 또 삼성에 있는 뭐, 이상민 선수나, 뭐, 임창민 선수, 뭐, 등. 네. 네, 자주 연락을 합니다. 아니, 그니까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그 순간의 감정이 되게. 궁금했는데 그것도 그걸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늘 네.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네. 시간이 됐었던 것 같고 이 마무리를 좀 재밌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완벽한 통역을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네.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괜찮죠? 두 가지를 찍은 거예요. 아, 두 가지요? 뭐 됐죠? 네. 원래 하셨던 그 네. 아, 네. 아, 한 번 더 제가?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야, 신야덕. 같이 한번 보고, 예, 네, 또, 또. 테임즈 선수는 어때요? What I think about is fine. K-pop model sex machine. 무슨 게 있어? 어이, 봐봐. 오늘, 섹스 머신이라고. 아, 네. 와, 저도 부끄럽거든요, 지금. 네. 와, 형이. 네. 와 네, 어쩔 줄 몰라하고 있잖아요 저도 네. 그러면은 한번 진짜 재연을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제대로 그때 상황 돼요 네 한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What do you think about his body? 네. K-pop 모델 sex machine 아 K-pop 모델 섹스 머신이라고 네 아 네 아 이게 그때 네. 상황이고요 네 다시 그 상황에 온다면, 네. 과거로 돌아간다면 네, 과거로 돌아간다면 K-POP 모델 섹스 머신 아, K-POP 모델 섹시한 남자 섹스 머신? 센스 있으시네 아, 네. 아, 저는 다시 번역해 줄 줄 알았는데 생수 머신으로 또 완화시켜가지고 네, 또. 아, 그래도 이 영상 때문에 아, 그쵸.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즐거워하셨고 네. 아, 오늘 진짜 바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